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거, 조심스럽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섬세하게 여러분 다뤘으면은 이번에 총선 전에 이 어제를 꺼내지 않았겠죠. 이 다시 여러분들 유재일 씨의 가장 최근 이야기인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고집, 한동훈의 김경률, 김형동 비서실장 고집이 집토끼들을 폭파시킨 겁니다. 정치평론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해서 후퇴할 생각들을 해야 될 겁니다. 핵심 지지층을 폭파시키고 중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실책은 둘 다 해놓고 서로 삿대질하고 있는 모양새가 과간입니다. 개헌 저지선이라도 지키고 괴멸적 패배를 피하려면 고집을 버리고 후퇴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압니까? 상대가 미친 듯이 잘못해가지고 역습을 당해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선거판을 어둡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결과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나 유재일 평론가는 절대 선거 문제는 언급 안 하니까. 그러나 저는 선거 문제를 솔직히 받아들이니까. 선거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만큼 지느냐 그거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셀카 찍고 그러면 다 그게 자기 표인 줄 아는데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애들 장난한 겁니다. 그리고 보수의 가장 최고의 덕목이란 것은 공정함하고 정직함이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맞설 수 있는 것은 그 정직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조차 이런 상실했으니까 그냥 선거 결과라는 것은 거의 정해진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구당 이런 만표 정도 사전투표를 넣어주는데 무슨 수로 너가 이길 거고, 무슨 수로 이길 거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에 이 큰 걸 뭡니까? 터트려가지고 핵심 보수진영을 다 그냥 분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말도 잘 안 되는 거. 내가 봐도 뭡니까?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봐도 설득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국을 보는 시각인데 제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이 양반 보시기 바랍니다. 개헌 저지선이라도 지키고 괴멸적 패배를 피하려면 이거는 이제 뭐 인성을 중시하겠다. 의대생을 뽑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제주대 총장이 수능 성적보다도 수능 성적을 안 보겠답니다. 의대생 뽑는데. 예. 인성을 보겠단다. 의사는 인성이 먼저란다. 아플 때 인성 좋게 손꼭 좁아주고 징징거리는 거 장시간 들어주는 게 의사의 미덕이 되는 나라가 되나 보다. 제주 지역 인재가 지역 인재일지 지역 유지 자손 전형이 될지 지켜보자. 당연히 대한민국 지역 자손 전형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남미처럼 비슷하게 바뀌는 겁니다. 시험을 안 보고 전형을 하겠다는 건 뭡니까? 아름아름을 뽑아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전체가 다 대부분 다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예리하게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 와중에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합니다. 20대들에게 이 나라가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능력되면 떠나라. 소득 대체율을 지키고 싶으면 13% 뭐 65세 어쩌고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 끝났는데 유재일 평론가는 원위치 시켜야 되고
김경률 치하되고 아니면 전멸이다. 어마어마하게 어둡게 보는 겁니다. 우파 색채가 강한 정치평론가가 현재 시국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어렵게 보는 겁니다. 이공계 문제와 의대 문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분야를 국가주의적 강제, 핵심 기술, 핵심 의료하는 사람들을 후려치려고 드는데 그걸 말리는 정치인도 없고 행정도 없습니다. 진짜 프로페셔널에 대한 존중이 뭐 같습니다. 대장동을 보면 검사, 기자, 정치인, 변호사, 회계사, 문과들끼리 뭉쳐 수천억을 갈라먹은데 대한민국 이과들이 총궐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천장 보고 누워서 뻘 생각 중입니다. 너무 뭐 같습니다. 한국 정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뭐 참 오늘 조금 이렇게 칙칙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야기 뭐 다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참 총선전을 펼치는 걸 보면은 좌파들은 참 선거 하나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집권 이후에도 뭐죠. 야무지게 정책들을 그냥 제거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오늘 자, 오늘 이제 저 마무리 잘 하고 그다음 또 내일 여러분들 준비해서 5시에 여러분 다시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